어때 요즘 많이 바쁘죠? 우리 저기 청주대에서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너무 바쁩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 가요? 이번 주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으로 이렇게 돼? 네, 맞아요. 야, 그럼 지방으로 이제 호미들 셋이 운전해서. 네, 맞습니다. 와, 지난번에 청주대 때. 아, 상진이가 맞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차도 한번 보고 그때 아, 네. 루이 차로 오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어, 우리가 집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런데 루이 방만 조금 보시고 보여주고 어우. 좀 유치합니다, 근데. 방만 자는 속 거예요, 진짜. 야 자랑할 게 없는. 어우, 이거 자랑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이고,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지금? 한 개예요, 한 개. 큰 거 한 개. 야, 이것도 큰 거 한 개, 이거. 야 이거 지금 다 다이아몬드잖아요. 맞아요. 어, 시계도, 이게 새로 산 거예요, 롤렉스도. 그렇죠. 이건 얼마? 얼마였지? 5,600이었나? 야, 나 이거 한번 참아도 돼요? 아, 당연하죠. 야, 열심히 먹어요. 야, 시계 없어. 오래내서, 뭐, 죽어먹던 황제님이. 자랑거리. 야, 이거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다, 이거. 아. 야,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이거 연미복제이스 같다고 했는데. 연미복제이스. 와, 이거 진짜로. 진짜. 얼마예요? 제가 신차로 샀는데 1억 7천만 원인데. 야, 1억 7천? 근데 이게 법인차라고 여기 조금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이거 나도 한마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법인차, 뭐 리스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능력 돼야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야, 그리고 이게 법인이 또 루이 회사잖아요. 그렇죠. 호미들. 예, 문제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예. 야, 이게 그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법인 이거 말 안 되거든. 왜 이 7 시리즈로 갔어요? 제가 사실 맥라렌을 탔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편한 차를 타고 싶다 해서 이거 산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너무 편해. 이거 엔간한 마트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갈 때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이게 사실 길이는 진짜 긴데 스타리아보다 길어요, 이게. 근데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요? 야, 원래 뭐랑 고민하다가 이거 샀어요?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샀어요. 차 소개 한번 해주시죠. 차 아, 정확한 네. 명칭이 뭔가요? 740i입니다. 740i. 야, 그러면 이거 좀 안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7 아, 네. 시리즈는 또 실내거든. 오, 이거 뭐야? 사실. 야. 와, 이거 봐봐. 이거 디스플레이 봐봐. 이거 씨. 말 안 되네. 잠깐만. 이거 좀 봐야겠는데요? 말 안 돼. 이거 크리스탈로 다. 야, 나 요즘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겠어, 지금. 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트도 뭐. 잠깐만. 나 문 닫는데 좀 이상한데? 아니, 문 닫는 게 그냥 차 문 닫는 게 아니야. 네, 자동 문 닫는 거 있거든요. 와, 미쳤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뒷자리 이거. 나 앉아, 한번 앉아볼게. 아, 네. 이게 7 시리즈가 퍼스트 클래스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건데, 맞아요. 뒷자리가. 좋대네, 이거 TV 뭐야. 와, 씨발. 와. 야, 이거. 이게 TV를 자랑해야 되는데, 사실. 와. TV가 네. 정말 좋아요. 8K까지 되는 TV. 찾아가면서 이걸로 유튜브도 보고, 애니 보고 합니다. 아, 이걸로. 이게 지금 뭐 넷플릭스, 유튜브 다 되는 거? 네, 다 됩니다. 이야, 좋대네. 어우, 알겠습니다. 바퀴도 뭐 엄청 크네. 아, 이거 바퀴 어디 거지? 이야, 이 휠도 너무 이쁘고. 트렁크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트렁크에 짐이 많은데. 도착할 때 이쁘고. 야, 이렇게. 이게 다 행사 때 입는 옷들. 네. 와. 마지막에 입었었던 거에서 한번 벗봐야 돼.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로. 이야. 너무 좋아요. 진짜 청추예요. 아, 요즘 최근 근황은 좀 어떠신지? 사실 행사 다니면서 곡 만들면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4월 30일에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앨범 소개 한 번만. 카오스. 사실 의미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한 달마다 앨범을 내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곡들이 아니거든요. 다들 한 번씩 들어가 주시죠.
또 5월에 또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이거 시간 있겠어요?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5월은 넘어가도 6월 초에 7곡 7곡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는 두 명이서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강이랑 흥진이랑 하고 저랑 흥진이랑 하고 저랑 강이랑 하고 이런 느낌의 두 명이서 하는 곡이 많을 거예요. 아 이게 루이가 저도 본 지 오래됐는데 네. 루이가 옛날부터 랩 학원 때부터 랩 잘한다고 얘기 많이 돌았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루이가 알려주는 랩 팁이 있을까요? 약간 랩보다 음악적인 얘기인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는 의미, 그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랑 노래를 해도 뻔하게 하면 안 되고 이것만의 차별점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각자 솔로도 이제 준비할 거라는데. 네 맞습니다. 루이는 솔로 나와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사실 네, 지금 일단 홈이 될 거 먼저 하고. 아 아직 뭐 디테일하게 정해진 건 없고. 네. 아 루이 앨범도 진짜로 기대 많이 되네요. 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루이를 만들어준 루이의 한국 힙합 탑 3가 있다면? 아 1등은 너무 뻔하게도 도끼. 아 저희를 만드셨어요. 동해 1이고 시잼님. 아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너무 잘하시고 요즘 양홍원님 잘하신 것 같아요. 맛을 너무 잘 살리는 들을 때마다 와 존나 잘 막 이러면서 듣거든요. 뭐 루이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번 연도는 앨범을 정말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안 될 수 있어도 아 늘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차를 보통 행사 갈 때밖에 안 하겠네? 네 맞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차 탈 일이 잘 없어요. 집도 다 여기 근처 잡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사 가려고 산 건데 사람들이 많이 욕하더라고요. 아유 법인 차라고. 제 법인인데 제가 사장인데. 그죠 그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쟤들 뭘로 돈 벌었냐. 아 쟤네들 저 정도냐 뭐 하는데 수익을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제일 좋았을 때. 제일 좋았을 때 음원만 거의 5-6천씩 한 달에? 인당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달에 인당 5-6천? 저작권 빼고 5-6천씩? 네 저작권도 막 1,000만 원씩 들어오고 근데 지금도 네. 지금도 뭐 안 꿀리잖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꿀리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네. 많이 뛰고 네. 이번 달은 많이 들어오겠네 행사. 아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데 저희는 음원만으로 그렇게 찍는 걸 다시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그래서, 좋죠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5-6천이면 진짜 박수네요. 제일 효자곡이 사이렌인가요? 네. 대학교 축제 때 난리 나더라고 진짜로. 막 아니 남자애들 다 따라 부르더라 노래를. 맞아요. 막 공연도 너무 잘해 퍼포먼스 너무 잘하고 이 차를 살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아 진짜 내가 저기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보거든. 최근에 구독자 이벤트 하길래 내가 댓글도 달았어. 나는 자동차 좋아하니까 이렇게 메카닉 유튜브도 많이 보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호미들 차 볼 때마다 눈 돌아가는 거야. 야, 근데 진짜 멋있더라. 잘 볼 때 뭐 한 달에 5-6천씩 음원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내가 저도 5-6천 들어와요 하면 5-6천 원인 줄 알아. 소주값 들어온 줄 알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 뭐.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법인차 그 형광색 그거 뭐 별로다 뭐 이거 리스네 니 차 아니네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진짜 능력 있어야지 그거 진행 가능한 겁니다. 예, 진짜로. 아, 저 요 축제 시즌이라 너무 바쁘네. 폭설 앨범도 거의 다 끝났고 폭설이 있을 때 정규 1집 냈었잖아요. 저기 I Have a Dream 이번에 EP Yes I Can. 진짜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